여행 결정권자인 Z세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Z세대의 특성으로 보는 여행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휴가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기와 화물기 영업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월 국내선과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모두 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항공업 등 기간산업 추가 지원 방안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20조 원 안팎의 정부 보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우수회원 자격 유지를 6개월 연장합니다. 탑승 횟수 산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관광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트래블데일리 4월 20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4월 20일 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정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심층 분석 기사 그리고 오늘 총 전해드릴 기사는 요 한 꼭지인데 좀 내용이 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뭐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향후 이제 뭐 그 여행 시장이 트렌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 내용은 저희 판단입니다. 물론 저희 트래블데일리의 판단이지만 여러 가지 자료와 뭐 것들을 봤는데 그동안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좀 간추려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미얀마에서 한 아세안 센터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당시에 디지털 트렌드 Z세대 특성으로 보는 여행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 작성한 이와 발표한 이는 현재 NHN 그룹 임원이시고 여행박사 현재 여행박사 사업 지원 본부장 이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NHN 페이코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을 총괄하고 있고요. 아웃도어 글로벌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윤태석 이사의 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필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게재 허락을 구했고요.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4월호에도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음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Z세대는 저희가 표로도 나가겠지만 그 밀레니얼 세대와도 좀 겹쳐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정도부터 태어난 세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범위를 요 Z세대에게 여행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그들에게 소비에 대한 관점인 여타의 세대와 다른 것처럼 여행에 관한 관점 역시 이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 뭐 X세대, Y세대도 있었고요. 그 전으로 또 올라가면 그 베이비붐 세대도 있고 이런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차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Z세대의 그 여행에 대한 관점, 그리고 여행법, 그 다음에 그들이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인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권자의 변화입니다. 먼저. 자, 요즘 이 세대들은, 그러니까 Z세대죠. 예. 개인 여행뿐 아니라 가족 여행에 있어서도 의사결정권자로 등장을 했고 향후 여행산업의 중요한 고객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요. 여행에 대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Z세대들은요. 다양한 자신들만의 신조어들이 있죠.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신조어로 서로 소통하며 기존 세대와는 다른 특성과 행동을 보이고 있죠. 이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Z세대들에게 여행은 특별하고 계획적인 소비 행위가 아니랍니다. 아니고 일반화되고 일상적인 소비 행위의 하나라고 이제 규명을 하고 있죠. 개인 여행뿐 아니라 가족 여행조차도 이 Z세대가 의사결정권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집안에서는 엄마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엄마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행을 갈 때도 의사결정권자였는데 이제 그
틀이 조금씩 바뀌면서 Z세대가 의사결정권자로 등극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Z세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Z세대는 일반적으로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어렸을 때부터요,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들이 정보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을 경험하고 적응하며 성장했는데, Z세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어린 시절부터 진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온라인에 접속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주민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Z세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자신만의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 간의 개성을 서로 인정하고 내 생각대로 구속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요.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나 집단 안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개인과 그룹, 그룹과 그룹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차는 있죠, 물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메인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전 세대인 뭐 Y세대, X세대는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주류의 메인이죠, 메인. 그 이른바 요즘에 인싸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반해 Z세대는요, 굳이 주류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틈새 문화에도 열광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틈새 문화. 더불어서 아주 작은 붐을 일으켰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에도 쉽게 접근하고요, 쉽게 물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도 굉장히 재밌어요. Z세대는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예, 이게 또 다르네요. 저는 굳이 따지면은 저희가 X세대에 아마 포함이죠. 1970년대 초반생들. 예. 근데 이 Z세대는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완벽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올드하다고 생각하고 어설프고 엉성해도요, 새로운 것에 반응을 한답니다. 대충이어도 좋다는 것이죠. 예. 넷째, 기다림과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을 따분해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멀티플레이를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나 온라인 채팅에 있어서 텍스트보다는 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야, 예를 들면요, 개인 간의 정화 통화에 있어서도 음성보다는 영상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문화 속에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네요. 이미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어떤 다양한 간접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Z세대는 직접 경험하는 오프라인 체험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성비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는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성비 중요하지만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거에는 돈을 얼마든지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여섯 번째, 모든 생활의 중심은 나에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주류가 아니어도 좋다는 특징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죠. 대세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들은 유명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 소비에 열광을 하지만 Z세대는 남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옷을 입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고 합니다. 자, 착한 기업이라고 지칭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기업 제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요, 이 기업의 상품 구매를 통해서
지지 의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표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최근에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굳이 어떤 소비 패턴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욕구 이런 것도 이런 거 트렌드가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EBS의 캐릭터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펭수. 펭수가 이런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제 펭수의 거침없는 영상으로 표출, 네, 이런 거 보면 뭐 잔소리는 거절한다, 뭐 이런 것도 멘트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거 대충 넘어갑시다, 뭐 이런 멘트도 펭수가 많이 하고요. 자,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합니까? 뭐 이런 멘트들. 뭐 이러다 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등의 뭐 국어책을 읽고 싶네. 네. 그런 영상 속의 어떤 대사와 자막을 통해서 기존 세대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행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여행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앞선 특징들처럼 Z세대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다른 세대와 차별화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나 여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른 세대와 그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Z세대들의 여행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항,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또 여행업계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행 선택의 기준. 먼저, 제일 먼저는 언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세대들은요, 계절 특수성이나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해 짧은 여행의 경우 최소 2주 전에, 또 여행 기간이 긴 중장기 여행의 경우 최소 2, 3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정하고 여행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Z세대들은요, 여행을 결정하는 시점이 다른 세대들보다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요, 일상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떠나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여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자, SNS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멋진 장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시태그에서 어디 어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많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여행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특가, 그 다음에 최저가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제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짧은 여행인 경우 여행 출발 전날에 휴가를 내거나 장시간 여행을 결정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퇴사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이긴 하는데 바로 직전에 뭐 연차 휴가를 내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사업주나 회사에서는 조금 골머리를 앓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라떼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예. 자, 잘 알려진 욜로죠. 욜로 아시잖아요. You only 그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예. 이런 것들, 나의 생활이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런 그런 의미죠. 예. 자,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말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여행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죠. 이는 다른 세대와 다르게 여행 자체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식사 메뉴를 정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듯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안 가고 언제 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언제 가냐 이게 아니에요. 예. 둘째, 누구가 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대들은 여행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행지나 여행 그 형태를 고민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함께 여행 가는 사람이 부모님인지 아니면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 또는 부부나 연인만의 여행인지에 따라 여행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Z세대는 누구와 여행을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즉, 욜로를 뛰어넘어 홀로, 그러니까 나 홀로 플러스 욜로의 합성어인데요. 홀로. 욜로를 뛰어넘어 홀로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다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게 혼밥, 뭐 혼술, 혼영, 뭐 혼행 등 뭐 Z세대들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요즘 혼자 여행을 떠나고 여행지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TV 광고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Z세대는 혼자서 익숙하고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세대와 달리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기존 세대들은요, 잘 알려지고 남들이 많이 가는 검증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여행에 대한 예기치 못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알려진 곳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Z세대는 남들과 차별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 장소나 여행 코스를 선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우리 좋아요나 하트를 많이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고 놀 것인가. Z세대들은 여행을 통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체험활동을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인기 있는 현지 체험을 여러 가지 행사 체험하는 행사가 있죠. 뭐 쿠킹 클래스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현지에서 뭐 배워보는 것도 있고 요가 같은 거. 그래서 직접 배워보고 여기서 뭐 수료증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자랑삼아 또 여기는 그런 추세죠. 자, 이처럼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닌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행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Z세대들이 여행할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향후 여행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고객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Z세대들의 특성과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Z세대들의 여행 상품 구매에 대한 패턴을 살펴보면요, 그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Z세대들은 여행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이 팔로워하고 있는 인사이더라고 하죠. 보통 요즘에 인싸. 자, 인사이더가 방문한 장소나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다양한 여행지 사진들을 확인합니다. 사진 확인. 인싸들의 SNS를 통해서 여행지 사진 확인. 그 이후에는 항공사 홈페이지나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우리가 뭐 그 익스피디아, 뭐 호텔스 컴바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OTA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하고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를 방문해서 특가 항공권이나 호텔을 예약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이때 항공권이나 호텔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OTA나 간편 결제 업체들이 제공하는 할인 쿠폰 결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본인의 SNS에 공유하고 지인들에게 여행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앞서 Z세대들의 여행 상품 구매 패턴을 살펴본 것처럼 Z세대들은 향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타 세대들과는 달리 좀 더 세밀하고 세대 특성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Z세대들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플랫폼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모바일 플랫폼을 근거로 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 Z세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Z세대에 적합한 마케팅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Z세대는요, 다른 세대와 달리 환경 변환에 쉽게 적응하기도 하지만 또 쉽게 실증을 느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자, Z세대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자명하겠죠. 비록 변덕스럽지만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그 해당 그 발표 내용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간추려 보면 X세대, 최근 젊은이들, 우리가 뭐 등장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들은 주요 다 있는데, 예전처럼 예전보다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진화적이고. 가장 우리 여행업계에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모바일로의 접근을 굉장히 접근성을 쉽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독특한 컨텐츠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싼 것만, 가성비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이들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컨텐츠를 선보여야만 향후 그 변화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저희 트래블 데일리 관점에서 좋아서 요거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4월 20일 월요일자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